님 퇴근했다고요? 언제요? 아, 네, 알았어요. 수고하세요. 2시간 전에 나갔다는 사람이 왜 아직 안 들어와? 여보세요? 태정 씨, 지금 어디야? 지금 어머니 댁이야. 거긴 왜? 간다는 말 없었잖아. 일이 있어서 왔어? 그럼 어머니 좀 바꿔줄래? 어머니? 왜?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. 어머니 댁이 아니라서 못 바꿔주는 거야? 설마 지금 이선이 그 여자랑 같이 있어서 그래? 지혜야. 어서 어머니 바꾸라니까? 지혜 왜 이러니? 어? 나 바꾸래? 왜? 나한테 뭐할말 있대? 예, 태정아, 전화 줘봐. 내가 세혁이랑 통화하면 되잖아. 이리 줘보라니까. 괜찮아요, 어머니. 받으실 거 없어요. 지혜야, 여보세요? 태정 씨, 미안해. 내가 오해를 해서. 조심해서 들어와. 지, 왜 그러니? 어? 네가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야? 아니에요, 그런 거. 제가 다른 데 있으면서 어머니 집에 있다고 핑계댄 줄 알았나 봐요. 아니, 네가 그런 핑계를 왜 대? 너 설마 그런 적 있었어? 없어요, 그런 적. 아니, 아까 전화에 선유 어쩌고 그러던데, 지희가 혹시 아직도 너랑 선유 의심하는 거야? 아니, 널 믿는다면서. 그래 놓고 결혼해 놓고 왜 그러는 거야? 지 잘못 아니에요. 아이가 져서 힘든 데다가 선유가 우리 회사 지원한 거 알고 더 예민해졌어요. 회사에 지원 선유가? 사준 총각의 회사까지 얘가 아주 그냥 작정을 했구나. 아니 걔가 그 회사에 들어가려는 거, 그 사준 총각 꼬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미인계 쓰려고? 예, 태정아, 나는 네가 결혼만 하면은 그냥 탄탄대로 아스팔트 길이 쫙 깔릴 줄 알았는데 어쩜 이렇게 가시밭길이야. 그냥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. 선유 때문에 지인은 너를 의심하지. 사부인은 너를 승진시켜줄 생각도 안 하지. 아, 정말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.